아, 이게 답을 내가 못하는 질문들이 많아요. 제가 지금 질문이 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업가들의 이게 성향 자체가 효율화, 효율적인 걸 좀 좋아하는 그치.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계획서 해야지 이제 성과가 나오니까 맞아요. 그래서 아, 요즘 뭐 이것 때문에 불편하다 정도까지는 아닌데 예를 들면 이 자담회를 예를 들었을 때 이걸 효율화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교회 같은 데서 하실 때 700명 이렇게 되잖아요. 한 번 3시간을 썼을 때 700명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요. 그게 이제 하나의 뭔가 효율한 거죠. 그게 유튜브나 TV면 더 심한 거고. 근데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지나잖아요. 그 30명을 할 때. 그때 저는 이제 약간 그 약간 강박인가 싶은 아, 이 시간에 3시간이면은 나는 이 시간에 뭘 할 텐데 약간 그게 항상 있다 보니까 물론 쉴 때는 확실히 쉬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매번 삶에서 보통 그걸 고민해요? 그렇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보통 이제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리고 되게 쉬고 되게 여유롭게 사는 게 되게 그거가 되게 가치가 있는데 근데 할 때는 진짜 최고의 효율을 낸다라는 거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약간 뭐 북콘서트나 이런 것도 할 때 뭔가 30명을 한다. 그러면 그럴 바에는 700명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아니 그러니까 맞는 접근으로 봐. 맞고 사업가는 그렇게 해야 돼. 현실적으로. 그게 맞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장악해 나갈 거라고 봐. 궁금한 게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의도? 어떤 경우에는 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거를 주관하는 출판사. 출판사가 생각한 거를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. 내가 참여하지 않는 거로 나는 효율을 느낀다. 왜냐하면 여기에 관여는 내가 전혀 안 했거든. 여러분 누가 오는지 어떤 사람이 오는지 언제 오는지 이런 거를 전혀 관여하지 않고 출판사가 그냥 몇 명이 올지도 나 거기 여기 도착해서 거의 알 정도이고 어떤 분위기인지도 여기 와서 느낀단 말이야. 즉 내가 관여하지 않음으로 내 자유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은 나한테 효율이야. 이걸 내가 이런 유튜버들을 막 100명 1000명 모은다 모으면 모을 수도 있겠지 다 오라고. 그렇지만 그거는 출판사한테 그럼 내가 의견이 들어가고 뭘 하고 하는 순간 참여가 되니까 사실은 거의 안 해. 어제 제가 주말에도 한 3,000명 모여서 북 콘서트를 했는데 그거는 뭐 저자가 3,000명 모으는 건 한국에 없는 일이잖아요. 근데 그건 근데 또 그대로 하게 하는 거예요. 그건 여러 사람 동시에 한번 만나야 되고 내가 정기적으로 그런 걸 안 하니까 그때는 또 그렇게 하게 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냥 제일 핵심은 나는 우리 직원이나 우리 부하 직원들이 하는 거가 그게 범죄가 아니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거의 관여를 안 합니다. 나는 7명의 사장을 지금 데리고 있는데 이 사장들이 경영을 내가 카톡방에서 하거든요. 일주일에 한 번씩 200자 내외의 보고를 하는 거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. 그럼 7명이 한 방에 모여서 자기 회사 일을 각자 우리 회사가 다 다르니까 다 성향이 다 틀린 회사인데 거기 금융회사도 있고 뭐 꽃회사도 있고 출판사도 있고 되게 다양하단 말이에요. 이 회사의 사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200자 내외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완료해 놨대요. 매주 보고가. 주당 한 번 하겠나? 한 일일도 아니고.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분기 보고서를 그 주식회사 상장회사에 준하는 분기 보고서를 받는 것으로 회사의 경영 상태를 살피고. 그러면 나는 거기서 있는 일에 지시나 참여나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? 안 해요. 세 가지만 딱 해요. 세 가지는 뭐냐면 증자를 해야 될 일이 있을 때, 즉 자본이 이동이 생길 때 내가 참여하고. 그다음에 각 사장이 자기가 사업권을 영역을 넓혀서 다른 사업을 한다고 말하거나 뭐 표현할 때, 그거는 나한테 허락을 받아요. 혹은 사장의 해임이나 선임이 있게 당연히 내가 해야 돼요. 이 세 가지 사항이 아닌 거는 저는 참여하지 않아요. 그래서 자기들이 다 한다고.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하는 거를 자기들이 다 하게 하려면 내가 그거에 질문이나 관여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쪽으로 그걸 하거든요. 그래서 내 삶의 효율을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. 사업적 효율은 사장들이 하고. 그래서 딱히 그렇게 해보면 크게 나한테는 문제가 없었어요. 아직까지도. 이 방식이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. 어떤 사람들은 되게 디테일하게 지시하고 관리하고 확인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확인하는 걸 좋아하는 사장들도 있다고 경영자들이. 근데 저는 그거를 능숙하지 하지를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를 불편하니까 우리 회사의 사장들은 굉장히 독립적이에요. 여기 지금 사장이 안 와 있잖아요. 회장이 여기 와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사장 어디 갔어? 아침에 가버려도 그만이고 도시락에 사장도 안 와 아무도 여기 안 온단 말이야. 뭐 공항에 픽업을 한다. 나는 내가 타고 다니고 우리 비서가 오든지 그 비서도 조카 딸이니까 사적 공적 일을 하니까 가끔 왔다 갔다 하지 그냥 혼자 타고 다니고 오늘 아침에 석촌역에서 번개하고 오는데 버스를 탔더니 앞에 앉은 여자가 눈이 동그라지더라고. 이게 맞나? 이 사람이 같이 쳐다보고서 그냥 웃으면서 그 사람도 웃고 나도 웃고 아무 얘기 안 했잖아요. 난 서 있고 이렇게 하고 내리더니 안 가고 계속 버스를 기다려 쳐다보고 있더라고. 그러니까 이런 일이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. 그냥 자유롭게 경영을 하지만 굉장히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 누구한테 이렇게 부담 지우지 않고 하는 거 이게 되게 익숙하고 편해져요.
사장들한테 그런 요구나 의전 이런 걸 요구하고도 기대하고도 이런 게 문화에 안에 없어요. 그래서 편하게 한. 저 여기서 차도 없어요. 그러니까 가끔 어디 가서 선물 주면 갖고 올 방법도 들고 올 수가 없습니다. 다 못 보면서 선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. 갖고 올 수 있는 건 편지밖에 들고 올 수 있는 게 없어서 편지만 받아요. 받는 선물 유일하게 두 가지인데 차, 집 아니면 편지. 차, 집을 한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. 제자들이 하도 부자들이 많아서 차, 집을 갖고 온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. 낫진 않지만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. 돈을 뭐 나 때문에 벌었다고 핑계를 대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으니까 받겠다는 의도를 그렇게 하고 그래서 삶을 평탄하게 유지하는 데 되게 많이 쓰는 걸 나의 삶의 효율로 느끼고 살아요. 그러니까 규모나 인간계가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처럼 이렇게 별 특이사항 없이 이렇게 평온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을 거예요. 경영자 중에서.